우리 셀린 20FW를 어떻게 보는 거야? 21FW를 어떻게 보는 거야? 셀린 컬렉션스. 예. 도입부가 존나 간지나는데? 어. 아, 코스믹이래, 코스믹. 예. 존나 간지인데? 더스터 바이크. 지능에서 바이크 타는 애들. 흙에서. 크루저. 맨살이 쫓기. 이거 보고 또 시간. 190에 100, 120km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타면 안 돼. 아 근데 존나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상에 돈을 야. 근데 좀 그 항상 이 에디 슬리머는 컨셉이 존나 좋은 것 같아. 컨셉추얼한 것 같아 사람이 좀. 그러니까 존나 컨셉 잘 잡고 전에 댄싱 키드 때도 그랬고. 생로랑 빛인데. 오. 와. 근데 약간 옛날. 있다. 그치. 90년대 무드가 살짝 있는. 락시크한 것만 항상 락시크한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요새 뭐 명품 쪽 관심이 없으니까 그 되게 집중도 있게 보진 않잖아. 근데 작년 댄싱 키드 시즌이 잘 됐나? 모르겠어. 난 잘 됐을 것 같은데. 세트장 세팅만 몇 억 들었겠다. 그치? 아, 네. 저 라이더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되게 바지 핏, 새로운 핏을 낸 것 같아. 저게 힙 조금 붙는 통바지. 저 바지가 우리 어릴 때 남성스러운. 아, 어느 브랜드에서 저 바지가, 저 핏 바지가 나왔었지? 허리랑 힙은 붙는데, 통이 완전 통으로 빠진, 저 여자들도 많이 입었었어. 아니, 어릴 때 저런 바지 유행했었어. 어. 그, 겟뉴즈드였나? 사이즈가 되게 큰 것도 많네. 어우, 바지가. 저 통바지를 미나 보네. 근데 선글라스 쪽은 되게 그거 해. 그 뉴스쿨 해. 그지? 저걸 뭐 레트로하다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고 완전 그냥 요즘 느낌으로 잡은 것 같고 소재 잘 쓰고. 근데 뭐 본인 위치라고 적혀있는 건가. 근데 뭐 라이브에서도 자꾸 셀린 한번 봐달라 어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할 수 있는데, 어우, 가디건 예쁘다. 그치? 감상을 할 수는 있는데, 강아지 그려져 있네? 아 강아지 좀 그만해. 개들도 조금. 아, 웨스턴 부츠도. 아, 본 나왔다. 본. 자, 셀린이 캐피탈 따라하네요. 아 나는 저 라이더 섭외를 되게 잘한 것 같아. 아 왜냐면 저 이 저 장면들이 자꾸 나와서 되게 남성스러운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아. 나면 색감 좋고 뭐 항상 내 듯이 약간 락식한 무드가 있는데 올해는 핏을 되게 많이 바꿨네요. 바지 핏도 되게 슬림한 게 있는데 저 완전 와이드한 핏이 새로 나오는 건가 봐, 그치? 응? 근데 이제. 뭐 저희한테 SLM 봐달라고 많이 하는데 요즘 무드다. 어, 딱 요즘 무드고
저희가 무슨 평가를 하기는 웃긴 거고요. 뭐 그냥 우리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뭐라고. 아니 자꾸 뭐 한번 봐주세요. 그냥 뭘 봐줘 우리가. 우리가 보게끔 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명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안 본 지도 좀 오래됐고. 사실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 저희가 판단할 정도에 뭐 코치 자켓 난. 리스펙이 있는 정도. 까무 코치 자켓이야. 근데 까무 베이스가 브라운이네. 아 큰일 났네. 코치 자켓은 안 나가는데. 어 교련복이 나왔네. 아니 어서 진짜 멋있다. 레오파드도 그냥 깔끔하게 블랙 화이트로. 아 이건 한 52kg 정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랬다니까. 댄싱 키드 때부터 이게 완전 이게 명품이야. 근데 작업은 명품이야. 저 옷 보면 어떻게 작업했을지가 보일 정도로 힘들잖아. 일반적으로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약간 천박함을 갖고 있고 막 스팽글 달려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 요즘 시대의 명품이지.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 이 브랜드라는 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 브랜드에서 보이면 우린 멋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에디는 뭐 그게 인기를 얻건 안 얻건을 떠나서 항상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보여.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한 가지 무드긴 해. 계속 락식한 무드를 가져가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냥 핏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은데 보면은 스카장 디자인, 뭐 바시트 디자인, 항상 라이더, 그리고 호피 레더 베스트. 레더 베스트 항상 락식한 무드를 가져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매해마다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핏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거고 솔직한 말로 굉장히 이런 것들 지금 이거 돌고 있는 거 막 스판글 저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은 와 레오파드 멋있다 색깔 그치? 근데 저런 것들은 그냥 이런 영상을 위해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고 저런 후드들도 누가 몇이나 길거리에서 저런 근데 전체적인 베이스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게 벙거진데 위에가 뚫려있다. 선캡처럼 귀엽다. 레더베스트가 옛날부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지.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이런 브랜드나 하는 거지. 근데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너 지금 괜찮지? 나쁘지 않지? 멋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괜찮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랍 시몬스 지난 시즌 FW를 보라 그랬을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랍 시몬스를 평가해야 될 사람들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 취향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너무 깔끔하죠. 그치? 이거 그냥 기본 같아 보여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아닐 거라고. 저 봐봐. 꼭 그 옛날 핑크 플로이드 그 모아이 석상 두 개 서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스터드 작업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하이엔드라고 불리우는 셀린에서도 이제 이런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스트릿 무드가 보이는 게 우리는 좋은가 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멋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이엔드들이 솔직한 말로 뭐 판매만 생각하고 자기 느낌을 안 보여주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컬렉션적인 그런 컨셉추얼하다 그래야 되나? 뭘 컨셉을 보여주려고 막 과하게 만든 디자인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끼고 보더라도 나머지 디자인들에서 지금 요새 무드가 너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요새 무드랑 자기 무드가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저희 취향은 셀린을 보면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취향 같아요. 응원이 아니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취향. 아, 자켓 멋있다. 항상 그 뭔가 기본적인 틀 안에서 빼내니까 저희 지금 뭐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스판글 자켓이어도 저 자켓의 베이스는 그냥 블루종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과하게 안 만지면서 되게 딱 디테일하게 잡고 가는 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실루엣을 항상 되게 많이 건들진 않는 것 같아. 어, 베이스는 가져가되 그 안에서 자기 색깔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풀착장을 하지 않으면 뭐 아이템 하나만 입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도 같이 좀 입을 수 있게. 아, 저 옷핀이야? 뭐야 저 어떤가? 진짜 다이아나 아니겠지? 그래도 항상 저건 지켜가려고 해. 뭐 웨스턴 부츠. 캐주얼함이 있어 항상. 캐주얼함도 강하고, 그치?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에서도 나 좀 그거 얘기하는 거 난 되게 싫거든. 루이비통 남성복 하는 거. 아, 레전드 아니냐? 뭐씨 알고 이래. 루이비통은 남성복이 레전드가 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항상 잘 안 되죠. 어, 루이비통 남성복은 항상 뭐 아저씨들 골프 신발 같은 거나 만들고 그냥 위아래 뭐 그냥 돈 많아 아저씨들 그냥 와이프 가방 사러 왔을 때 바지 하나 사가라 이런 거였지. 버즈라블로가 잡으면서 루이비통이 조금 뭔가 디자인적인, 아 킴 존스 때부터 뭔가 디자인적인 걸 내놓긴 하는데.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뭐 원래 레전드 아니냐, 뭐 뭣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루이비통은 아직 한참 남성복으로 성장하려면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친구들은 한참 이제 루이비통을 접한 시기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어. 얼마 안 돼. 원래 남성복을 잘하던 회사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뭐 어릴 때 그런 것도 남아 있어. 셀린 에디 슬리먼을 좋아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나 엊그제도 뭐 분더샵 이렇게 돌면서 명품들을 봤는데 미아라 SE 로저더라고. 오랜만에 미아라 SE 로저.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미아라 SE 로를 신발로 봤어. 미아라 SE 로는 신발이 아니잖아. 진짜 옷이 유니크하고 멋있는 브랜드인데 한창 언더커버가 잘 되던 시절에 미아라 SE 로 진짜 멋있었거든. 그 니트랑 가죽 섞어서 많이 만들었었잖아. 미아라 시로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저는. 아, 근데 지금 아 이게 왜 이렇게 멋있냐 영상이. 지금의 셀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좀 스트릿적인 무드들을 같이 보여주니까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옷을 뭐 어떤 의도로 뭐 저렇게 디자인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옷을 보는 재미도 좀 있거든. 내가 입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옷을 보는 재미, 옷을 보는 것 같아.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뭔가 감성을 보여주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옷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옷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나올 때마다 또 이건 이러네, 이건 이러네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 옷이. 근데 이제 작년 우리가 뭐 랍시몬스 프라다였나? 프라다 랍시몬스를 봤을 때는 뭐야 커피 음료 커피 작년에 우리가 프라다 랍시몬스를 봤을 때는 그냥 나오면서 아 뭐지? 입을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좋은 얘기를 못 했었던 것 같고.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 그리고 뭐 저번 라이브 때도 어떤 사람이 명품이나 하이엔드 의류들은 컬렉션을 하면서 솔직한 말로 어떤 스타일의 제안을 하는 거지 무슨 그게 뭐 입을 수 있는 옷 없는 옷 개 역같은 소리예요. 얘네 쇼할 때 오다 못 받으면 다 말짱 황해 망해서 그냥 디렉터 잘리는 거예요. 전 아니 옷이 뭐 아무리 뭐 디테일을 보여준다 한들 아니, 안 팔리면 그게 옷이 아닙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소매통이 이만한 스타일을 제안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성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지. 아니 그러면은 왜 브랜드는 잘 안 되면 디렉터를 바꾸고 왜 잘 안 되면 뭐라 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명품들이 그렇게 할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쇼, 뭐, 오뚜꾸띠라든 무슨 뭐, 저쪽 유럽에서 열리는 쇼들은 다 그 자리에 바이어들이 오는 거고, 바이어들이 얼마나 그 브랜드를 많이 바잉하냐예요. 그럼 바잉할 만큼의 옷을 내는 게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거든, 옷으로. 근데 입을 수 있는 옷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어. 굉장히 소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든다? 뭐, 명품이야, 뭐. 어차피 가격대가 소수만이 입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수익이 나야 다음 시즌을 진행을 하는 거고, 옷은 명품이건 유니클로든 다 똑같습니다. 팔려야 옷이고, 사람들이 사줘야 옷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되도 않는 무슨 뭐, 새로운 스타일의 뭐, 창조. 그건 그냥 예술하는 거죠. 아니, 난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누구? 구매를 안 할 거잖아, 자기네도. 어, 그냥 보고 나서. 구매하진 않아. 어, 근데. 보고 나서, 우와. 그냥 보기만 하고, 크, 저 아름다운 곡선이. 장난 아니야? 브랜드도 먹고 살아야지. 자선 사업해. 어, 그러니까, 좀 척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보여주기 용이 한두 벌씩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거 분더샵 가면 다 있는 거 아니고 무이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잉을 하는 품목들이 있는 거고 이제 보여주기용 품목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솔직한 말로 셀린의 컬렉션을 보면서 넌 그냥 제끼지. 뭘? 중간중간 보여주기용으로 나오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고 제끼지. 아, 멋있다. 제껴. 아니, 오토바이 봤어. 와, 진짜 잘 탄다. 멋있다. 제껴. 멋있다. 제껴. 이렇게 되는 거야. 입을 수 있는 것들로 보는 거야. 아, 이거 우리가 아니어도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살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보는 거지. 뭐, 루이비통이 요새 니고 콜라보도 진짜 좋고, 작년부터 뭐, 버지라블로도 좋고, 그 전에 킴존스도 좋았지만, 저는, 솔직히 버지라블로 때부터 좀 봤던 것 같고 이 루이비통 이건 뭐건 이렇게 딱 봤을 때 셀린 이건 우리가 뭐 명품을 평가할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좀 봤을 때 어우 그거 답다 어 그거 답게 한 것 같다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옷을 사실 우리는 상업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얼음이 왜 가운데 다 뚫려 있냐? 근데 커피를 왜 몇 킬로짜리야? 1리터짜리. 옷을 하면서 뭐 상업적인 디자이너와 자기의 감성을 상업적인 부분이나 비즈니스를 고려하지 않고 정말 멋있는 것만 하는 디자이너. 학생들한테는 후자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상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없어요. 어떤 의류 브랜드든 어떤 업체든 상업적인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난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뭐 어떻게 셀린 컬렉션 보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한테 어떤 하이엔드의 어떤 감성은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풀로 입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 그걸 풀로 입고 와서 우리한테 전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아니야 걔네 그 옷 안 입어 남친룩이야 어차피 걔네 그 옷 잘 안 입어 그거 돈 주고 살려면은 가치를 가치만큼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게 되나? 안 들어오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척들 하지 맙시다. 척들은 하지 말고.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이거 못 사요. 돈 없어서. 저 이거 못 사는데,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근데 뭐, 멋있네요. 네. 아, 멋있다. 여기까지 하자. 셀리. 이제 다음 거. 담배 피고 가자. 비스빔? 괜찮을 것 같아. 좀 예민한가? 얘기가? 아니요, 아니요,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저기.